안녕하세요.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. 옥상정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옥상정원 마리맘이 뭘 해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? 꽃을 택배로 한 박스를 받았습니다. 택배가 꽃을 갖다 주었어요. 그러나 택배 아저씨가 준 게 아니고 저 멀리 사는 우리 그 바다가 너무 예쁜 동해에 사시는 미래클 정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어디에서 이게 생겼다고 혹시 필요하냐고 해서 나 다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 택배가 왔는데 한 20포트가 왔어요. 페랭이랑 금어초라는 꽃잎이 물고기 입을 닮아서 금어초래요. 근데 아주 여리여리하고 예쁘더라고요. 근데 이제 하우스에서 바로 온 거라서 꽃도 많이 피고 또 막 그 순도 막 너무 여리여리해서 일단은 흙을 털어서 제가 작년에 고추를 심었던 그 화분에다가 꽃을 다 심어버렸어요. 올해는. 올해가 아니죠. 가을에. 내년에는 고추를 포기하고 꽃을 보려고요. 월동이 된다 해서 그렇게 심었답니다. 아주 풀면서 아주 신나가지고요. 어쩔 줄 몰랐어요. 여기에 두 이 옥상 이 정원의 큰 이 화분 박스에 고추를 심어서 고추를 엄청 땄는데 이렇게 예쁜 페랭이 꽃과 금오초를 아주 그냥 잔뜩 심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은 여리여리해서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번식하면은 엄청 번식이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또 혹시 아닙니까? 내년 봄에 예쁘게 번식이 돼 있으면 많이 번식이 돼 있으면 또 나눔도 할 수 있겠죠.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아기아기해요. 며칠 지나면 이제 또 다른 모습이 될 것 같긴 한데 심는 날은 아주 함부로 다루다가는 그냥 여기서 뚝 저기서 뚝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제가 이거 빠르기로 돌려서 이랬을 뿐이랍니다. 사실은 우리 마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요.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상하게 제 몸을 막 스스로 혹사시키고 있어요. 잡념이 생기고 막 어디에서 마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이래서 분갈이를 아주 그냥 죽자사자 하고 있답니다. 내 몸을 제가 괴롭혀가면서요. 그런데 또 반가운 소식은 제가 길냥이를 그렇게 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. 고양이를. 근데 저 아는 분이 길냥이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았다 하는데 너무 그걸 보여주는 순간 제가 확 반해버렸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보름 후면 저희 집으로 길냥이가 그 이름은 마리라고 지었고요. 마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에 올 건데 아마 그때가 우리 마리 무지개다리 건너간 딱 1년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마리라고 지었고요. 또 우리에게 찾아온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리를 못 잊고 엄마를 못 잊고 너무 애통해하는 저에게 귀한 선물로 다가와 준 거라고 생각해요. 아직은 엄마 젖을 뗄 수 없어서 엄마 곁에 있지만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안아보고 만져보아도 너무 거부감 없이 와주는 그 사랑스러운 냥이 마리가 너무너무 예뻤어요. 저 여기에도 제가 꽃을 국화를 다 심어버렸답니다. 이제 뭐 고추 막 상추 이런 것보다는 꽃이 더 좋아진 그런 마리맘이 돼버렸어요. 이렇게 해놓고 제가 그때 한 이틀이 막 장대비가 쏟아진 후 이제 옥상을 올라갔는데요. 그 사이에 이렇게 단단해졌더라고요. 꽃들이 입장들은 탁 쪼그리면서 굳어지고요. 훨씬 단단해졌어요. 막 흐느적흐느적 하는 애들이 없이 이제 막 꽃만 확 필 날만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꽃길만 걸으시고요. 마리맘도 꽃길만 걷겠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